살면서 이곳에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땐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계시는 매운의 주인공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상 환자의 생명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박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김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이고요. 임상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외상외과 전세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19 응급실 요 정도거든요. 이제 권역 외상센터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환자들이 오는 곳인지 저희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가천대 길병원 권역 외상센터는 전국에 17개 정도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인천 권역의 중증 외상 환자들이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15명의 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치료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권역 외상센터 우리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길병원이 국내 최초라고 들었어요. 아, 네. 2012년도에 권역 외상센터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될 때 최초로 같이 지정이 됐었고요. 2014년에 최초로 개소를 한 게 맞습니다. 가장 응급한 환자들, 응급 중에 응급 환자들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주로 뭐 교통사고 환자분들이나 산업재해 현장에서 추락이나 뭐 절단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상해나 자살로 다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 이제 몸에 여러 군데를 다치신다든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뭐 출혈이 많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 군데 그 상처가 아니고 여러 신체 뭐 머리, 가슴, 뭐 복부 여러 군데를 다발성으로 다치신 경우에는 생명에 이제 지장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여기 몇 년 계셨어요? 저 8년 있었어요. 8년 차 내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상해, 절단 이런 뭐 자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응급한 상황이 누구한테 언제 닥칠지 모르다 보니까 이곳을 찾는 분들도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늘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의료진은 보통 저희 센터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초기부터 좀 빠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보통 당직팀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에 있는 그 소생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당직팀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외상 중환자실 혹은 병동 환자분들에 대한 처치, 필요한 처치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순간도 언제 콜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다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편하게 계시지는 못하는 거네요. 뭐 몸은 편하게 누워 있어도 마음은 항상 네, 좀 긴장하고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만약에 콜이 오면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김우석 교수님과 김영민 교수님은 오시면 바로 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우리 분량을 많이 좀 뽑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가게 되실까 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또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좀 기억나는 일들, 뭐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안타깝게 느꼈던 사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작년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5살 남자애기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탁 머리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엔 사망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니 친구들끼리 놀면서 머리 부딪히는 사고는 흔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뇌출혈로 연결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그 전에는 괜찮았을 것 별로 무덤덤했을 것 같은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그쵸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니까 그 슬픔이 더 컸을 것 같고요. 또 뭐 얘기 들려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뭐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베트남에서 이제
오셨던 환자분이시고 베트남 환자. 아 이쪽에 공단이 있으니까 좀 외국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네요. 선박에서 일하시다가 배에서 좀 떨어지셔서 오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좀 초기부터 손상이 굉장히 심했고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사실 중간에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은 이제 걸어서 잘 출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갔을 때 축하한다고 문자도 왔었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와, 그럼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셨네요. 네, 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이 방송도 보라고 또 얘기도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네. 베트남에서도 네. 우리 유튜브로 아마 네, 링크에서 보내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이크를 넘기셔 버렸구나. 특별히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학생 때에는 그냥 도움이 빨리 필요한 환자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냥 막연히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대장학문외과 제가 수련을 마칠 때쯤에 우연히 이제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외상외과를 이제 신설한다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때 이제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건가요? 예,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떠세요? 여기 계시는 게? 네, 저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이 센터에서 막내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외상으로 진로를 결정했었고요. 생명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 위치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막내라고 하셨는데 실제 나이가 막내라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신 게 위치가 막내고요. 선후배로 막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일 낮은 위치에 나이가 막내라는 줄 알고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천대 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닥터카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19 응급차가 아니고 의료진이 직접 차에 타는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닥터카라는 거는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외상외과 의사가 직접 마중 나가는 구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장으로 직접 마중을 나간다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구조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힘들어서 이제 전원을 와야 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외상외과 의료진들이 이제 직접 출동해서 그쪽 병원에 가서 초기 처치도 하고 환자 감시도 해서 이제 이송을 해오는 시스템이고요. 2019년부터 인천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그런 현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센터에서는 현장에서 팔이 끼어가지고 구조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료진들이 출동해서 구조를 하기가 힘들어서 끼었던 팔을 이제 희생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절단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이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한 말씀씩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것도 의료진으로서의 당부의 한 말씀씩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의 사고는 이제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조금 이제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주셨으면은 그런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심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고라는 게 누구한테나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이 외상센터나 외상 시스템이라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최초로 네, 가천대 길병원의 권역 외상센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네 분 다 뭔가 더 어깨에 무게도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자신감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2023년부터 또 어떻게 이곳을 끌고 나갈 것인지 저희가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외상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가 있을 때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분들은 내원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유, 너무 많으시면 그렇죠. 일상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계시는 네 분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